안녕하세요. 80V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백패킹. 아, 오랜만에 산을 오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등산 코스를 좀 짧은 곳으로 정해서 왔는데 대신에 차로 이동하는 거리는 한 250m 나왔습니다. 아, 250km 나왔습니다. 네. 편도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이곳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네, 산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키 다들 아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와보질 못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가을 백패킹 시작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주저없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완전 가을이라 낮에 산을 타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요. 바람 정말 시원하고 다만 이제 저녁에 좀 춥겠죠. 올 여름에도 강원도 참 많이 갔는데 올 가을 그리고 다가오는 동계에도 강원도 많이 갈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박배낭 매니까 아, 뭐 뒤에 허리, 허벅지 다 땡겨. 야, 이게 산을 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타야 되는데. 아우, 돌담 이렇게 쌓아놨네. 바위가 잘 보고 밟아야지. 오, 방금 삑사리 났어. 오늘 또 오랜만에 산행인지라 비와식 준비했고요. 그리고 물도 좀 넉넉하게 가져오는 바람에 배낭이 오지게 무겁습니다. 어우. 항상 패킹하면서 쓸데없는 거 덜어내고 덜어낸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거는 덜어냈고 네. 가장 무거운 물, 음료. 제가 산에서 한번 목말라서 된통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무겁더라도 물은 좀 넉넉히 챙기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한 손에 카메라, 한 손에 스틱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왔다고. 아니 뭔 것이지?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꽃을 찍을 때면 어김없이 모기들이 습격을 합니다. 그래도 안 찍을 순 없잖아요. 이뻐가지고. 갑시다.
아직도 산모기가 있구나.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여름에 많이 왔었으면은 벌써 등산로 입구 초입에서 바로 지쳤을 텐데. 아, 가을이니까 얼마나. 아, 좋다. 제가 지금 이 촬영하는 것도 짐벌이 아니라 일반 손잡이용 삼각대를 들고 사는 건데, 짐벌을 사놨는데, 짐벌이 아깝네요. 그냥 손으로 잡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서. 오. 여긴 내가 왔던 길 같은데, 고속도로. 아. 이제 저쪽으로 해가 넘어가는 것 보다. 빨리 올라가서 해지는 것도 좀 봐야겠습니다. 빨리, 빨리 가자. 했다고.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방금 가시에 쓸려가지고, 되게 따갑네. 줘야지.
자, 이제 텐트도 플라이어백보다 쳤고요. 오늘 다행히 금요일이라 저 바다가 보이는 반대편 데크에 한 분 계시고 저 하나 이렇게 해서 두 텐트만 있습니다. 내일이면 여기 꽉 찰 텐데. 아, 원래는 지금 시간이 6시 50분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30분이면 와요. 근데 제가 반대편으로 길을 잘못 들어가 가지고 거의 1시간 10분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해는 지고 있고요. 아, 좋다. 지난번에는 그 망상해수욕장에서 동해 앞바다를 실컷 봤는데 오늘은 좀 여기도 강릉이긴 한데 야경을 좀 보러 왔어요. 그리고 또 옆편에는 또 바로 또 바다니까 내일 아침에는 해 뜨는 거 보고 지금 이렇게 저녁에는 해 지는 걸 지금 보고 그리고 배도 고프니까 메인메뉴 먹기 전에 항상 제가 산에 오면 먹는 거 쌀 막걸리 흔들고 터질려나? 터진 말지 뭐. 터졌다. 아이고. 결국 터졌네. 아, 좋다. 에이, 막걸리나 터뜨리고, 참. 아, 좋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는데, 그래도 끈적거리지 않고, 워낙 시원하다 보니까, 월매는 좀 나랑 안 맞나? 역시 난 장수가 맞네. 아, 시원하다. 오늘 먹을 메뉴는 제주 흑돼지 족발입니다. 저번에 나각산에서 한번 먹었었는데 300g인가 이게? 150g씩 2개 순살 족발.
내려왔으니까 불을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번에 사용했던 비워서 넣기도 줄여 보겠습니다. 발열제를 놔주고 잠길 정도로만 풀어주고 기다리면 열이 올라옵니다. 아, 올라옵니다. 올라온다. 자, 딱 닫고 닫고서 족발을 넣어봅시다. 족발. 족발도 안 찢어져. 뜨거라. 저 혼자 다 먹을 거니까 300g을 다 넣어줍시다. 족발도 따뜻하게 먹어야지 맛있지. 자,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물에다가 불려놓은 전기냉이야. 어, 근데 생각보다 화력이 세네. 아, 뜨거운 불난 줄 알겠다, 이거. 그러면 미리 세팅을 좀 해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뜨거. 족발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냄새가 좋아요. 빛깔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제 옆에 또 이렇게 건장하신 분이 또 이웃으로 자리를 하셔가지고 아까 초반에는 조금 조용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족발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막국수잖아요. 막국수 대신에 둥지냉면 비빔을 넣겠습니다. 미리 텐트 칠 때부터 물 부어놓고 한 30분, 40분 정도 있어서 지금 아주 맛있게 불었네요. 맛있게. 어, 맛있다. 이거 불기 전에 더 불면은 칼국수 되니까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인다, 죽여. 됐다, 이 정도면. 아. 아. 어, 좋아. 또 옆에 계신 분이 또 떡갈비를 하나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킵이나 다 있다 또 양주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이렇게 야경 보면서 저는 대망의 첫 잔. 새우젓도 같이 들어있어서. 자,
응? 거미 놈이 들어왔냐? 바닥에 깔리는 물이 다 보들보들하니까 체인지 해가지고. 오늘 너무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해. 벌레 소리만 나고 야경 보면서. 쌈도 싸가지고. 요즘에 상추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풀이 풀떼기가 아니에요. 새우 좀 듬뿍 찍어서 마늘 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이, 술 모자르겠는데, 이거. 와, 아껴 먹어야지. 아이고, 좀 손으로 해가지고. 역시 족발은 산에 올라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구입한 이 족발이 인터넷 그 오목상점이라는 데서 구입을 했는데 저번에 그 나각산에서 먹었던 족발도 거기서 구입을 했어요. 순살 족발 150g 두 개니까 300g에 미니족 세트로 해서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족발 또 혼자서 먹기도, 어디 가서 족발 혼자서 먹기도 그렇고, 아, 족발도 비싸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순살 족발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번에는 쌈을 싸야 되는데,
어, 짜다. 봉화에서 굉장히 큰 회사 거기 근무하셔가지고 갔었는데, 그럼 뭐 마을 정자에서도 뭐 텐트 치고 편하게 지냈어요. 시원해요. 청왕산 그리고 망고 섞었습니다. 망고 청왕산? 청량산. 청량산 먹어볼까요? 짹콕은 안 먹었는데 짹망고네. 짹망고. 어우, 네, 권선미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그냥 게릴라로다가 그 저기 예고 없이 예, 생방송 처음입니다. 그것도 산 정상에서. 예, 지금 산 정상입니다. 여기 어서 이 거기서 이건가? 아, 예. 강릉 지금 시내에요. 여기 강릉 시내. 강릉 시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권선미님 저도 반갑습니다. 이게 섞어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제 12시가 1분 전입니다. 뭐 족발 먹고 소주도 먹고 그리고 막국수, 예, 비빔냉면도 맛있게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이렇게 갔습니다. 아,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제가 여기로 야경을 보던 게 금방인데 어느덧 예,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곳 강릉에서 야경 멋들어지게 보고요. 족발도 맛있게 먹고 예, 이제 곧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까지는 요 만원짜리 이마트 침낭으로 예, 버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생겼다.
지금까지
아, 철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루 재밌게 놀고 또 이제 떠오르는 태양도 보고 좋은 이웃도 만나고 오늘도 역시나 좋은 추억을 만들고 네,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